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읽어야 되는데, 이건 다니엘서 그러면,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신약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 보면 뭐 환상들이 나타나고, 뭐 해석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서가 그런 데 속합니다. 네.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인데, 그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역사의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리를 거절했다. 네? 채식했다는 얘기죠. 1장에 뜻을 정하여 채식하여라. 그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를 좀 읽었다고 하신 분들이 기억나는 거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갔다. 도락 형제 금지성 전화가 있는데 알려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자가 나왔다. 그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이 생각나는 게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주로 사색을 쓰게 던져줬죠. 그랬더니 하룻밤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나왔다. 그 정도 기억나면 다니엘에서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있어요? 말해보세요. 다니엘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읽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갈그니스 전투인데요. 갈그니스 전투인데 애굽도 세계를 저기 좌우하는 패권 국가고, 그다음 바벨론도 신흥 패권 국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갈그니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승자가 바벨론이 된 거죠. 그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인데. 이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 덩달아서 거기 왕족들과 귀족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이 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풀자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음식을 먹으라 했더니 안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지금 이 그 음식을 줬을까? 음식을 줬다.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거든요.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나라가 크려고 그러면은 평화롭게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율하려고 그러면 무슨 비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의 저기,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 왕국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바꿔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 강요도 안 하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하라고 했더니 이런 것 뭐냐면, 그 황국도 있으면 안 된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나 아시아를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일본에 대해서 굴복하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들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식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대우가 하잖아요. 그 특별한 대우가 뭐냐면 왕실에서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 돈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받고 이 음식도 받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뜻을 정하면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건 왜 거부냐? 비록 우리가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여기 잡혀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왕실에서 준 음식을 먹으면 제사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다 나온 음식을 왕실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왕이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요구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충성해도 안 될 뜻이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상에 대하여 자라는 재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라고 하는 과정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다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신약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상숭배 이런 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여기 바벨론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앞으로 잘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할지 몰라도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범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잘 될 수 없다. 그런 이제 신앙으로서 여기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2상 32절입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대와 넓적 다리는 못이요. 자, 이제 그 누부갓네살이 이런 환상, 이제 그 꿈을 꿉니다. 꿈. 그래서 꿈에서 본 그 우상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인데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못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그런 그 하나의 형상 꿈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바벨론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메대, 페르시아가 다음 패권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망하게 되면, 알렉산더 헬라가 망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쓰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어디 망하는가 하면, 밑에 거기, 34절인데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저 숭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성의 새와 진흙에 마주쳐서 부서뜨리네. 여기 지금 그 새와 진흙 발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이 나와서 그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돌, 뜨인 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 그러한 이제 역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비밀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보면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쭉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해요. 네, 재림해요. 그래서 재림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성장에 가서 잠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얘기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그 불화 편지에다가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다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인데 최고 권력자니까 다 무릎 꿇고 예의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바벨론에 누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해서 감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런 저 금신상 우상에다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닌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절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딪히는 게 뭔가면 바벨론 나라나 로마나 또 그리스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신이 있고 여기에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신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이들 하나씩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 혼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유일신, 원가시 아니라 올리, 예.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유일하신 분, 독존적인 분,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다가도 절해도 되고 절해도 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을 논란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는 풀불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물꿀에서 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상들과 세상의 잡신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풍물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풍물꿀에 들어가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풍물꿀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진짜 우리가 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있습니다. 자, 4장 25절로 가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 보니까 그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되는데 풀을 먹는데 소처럼 먹고 그 다음에 이슬을 먹고 그래서 굉장히 저 들에 나가서 야생처럼 산다는 얘기죠. 그때가 일곱 대. 자, 이게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에 다 금지성 세우는 거 잘하니까 이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빈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는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면 너는 정신병자가 돼서 진중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일곱 대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대라고 하는 것이 7년인지 7개월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은 어느 기간에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그 자리를 내놓고는 이렇게 환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이제 병자인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정신병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게 많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똑똑한 게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저다 보면요, 다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월호 가기도 그 민간 잠수부 홍씨 다 얘기하라. 그 연극성 인격성이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병이 아니거든요. 가가지고는 멀쩡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주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대망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께 철저히 맞춰버립니다. 자, 밑에 그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주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아무들과 후궁 중에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요. 뭘 했습니까? 술잔치를 벌렸는데, 뭐, 귀족들, 왕족들 다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렸는데, 그 술잔을 뭘로 했다고요? 금과 은 그릇인데, 이거 언제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문들을 가져와서 자기들 술파티에 썼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 벽에 글자가 나타났는데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메네메네 될일 우월이시. 이런 글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가지고 저울에 담아보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나눠지더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큰 제국인데요.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금신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만하니까, 정신병으로 해서 등짐승을 쳐도 그다음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 쓰는 기구를 가지고 술잔치 한다거나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 망한다는 게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바벨론의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계시는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야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이세요. 바벨론이 망할 때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연합군이 망하거든요. 근데 메대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엔 메대도 페르시아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넘어가는데 그 메대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바벨론이 망하면서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대의 그 다리오 왕이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의 그 하나의 그 총독처럼 이렇게 여기를 통치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미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갔을 때부터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네, 총리가 됐던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기준이죠. 그랬는데 그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보니까 정적들이 있죠. 네, 정치적인 이익관계로 볼 때 그 대적한 라이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 흠을 잡아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세요. 해가지고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속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대 통치하에 있을 때 일이에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한결같죠. 그 우상의 제물에다가 바쳐진 진수성상 어른이 안 나왔죠. 그동안 돌아편지에다 금신을 세웠는데 거기다 절하는 게 안 했죠.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이 하루에 세 번씩 있었는데 그들은 중재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역사에 있어서 주인을 누구라고?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아니라 메대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러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개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성격이 깊어가지고 기도 좀 참아내니까 못 참고는 기어이 들어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믿는 척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죽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나한테 잘 주니까 기도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 잘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기도를 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뭐 욕되게 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느냐 하면 사자처럼 반대하고.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제일 반대한 게 사자입니다. 사자가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자처럼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 신앙이 사자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감해야 되는가. 진짜 용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보다 강하다 했거든요. 의인은 사자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오면 기죽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것 같으면 나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기 감소타선이 있죠. 들어오는데 이렇게 속도 줄여서 들어가보는 완화차선 감소타선인데 그게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쓴다 해가지고 허가받을 때 건축가 받을 때 해가지고 점용료를 150만 원, 160만 원 냈어요. 그거 좀 부당하다. 예? 그 우리 도로, 우리가 만든 도로를 왜 우리가 또 세금 내느냐. 도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기부했는데 거기다 또 세금까지 내네. 그리고 또 여안에 성경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좀 그 시에서 안 들었어. 서울청에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거 돌려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거부했어. 그래서 또 넣었더니 다시 재심해서 또 내려놨어. 그랬더니 뭐 한 번 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이제 해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환급되면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교회가 왜 다 갖다 바치고도 세금만 내야 되고 거기다가 차 세우는 데는 미안하지만 성당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CCTV 달기 전에는 거기가 아주 차 대기 좋은 주차장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차 좀 대지 말라고, 그거 들어오는데 이게 차 교통 막지 말라고 한 도로라고 그래도 사람이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했는데, 아, 결과가 잘 나왔고요. 그렇게 되고, 또 뭐냐. 네. 우리 여기 저 지니토로 있잖아요. 이 도로, 그 백향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에서 건축할 때, 예, 도로를 만들어서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는 공용입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그런데 소유권 문제고. 근데 여기 차를 막 대고 해가지고 성당 대지 말라 했더니 그거 왜 그러냐? 니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시 땅도 아닌, 그러니까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거기 차 좀 대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래? 그러는데 니네가 뭔데? 이러니까. 이게 지금 소속 분명히 땅이 됐잖아요. 무법 소지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이게 그 민사 소송을 하는 거예요. 부당이익 환수 청구 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는 뭐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우리는 돈 내서 땅만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도로 만들어놓고 요거도 먹고, 예? 아주 그냥 그런 사람 되고 차 마크도 세우고.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데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 옆 밑에다도 세우고. 어떨 때는 주차장도 막 갖다 놓고.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아, 교회가 뭐 인신좀 써야겠네. 그런 거 자기가 써야지, 자기가. 그럼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신 쓸 때 쓰는 것이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민사, 이거는 뭐 형사사건이니까. 민사에서 가려가지고, 예, 고향 법원에서, 부당이 돌려줘라. 그러니까는 땅 사용을 내야 했잖아. 그랬더니 또 불복에서 고등법원까지 갔잖아. 서울 고등법원까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고등법원의 그 항소 끝났어요. 이유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1심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단순하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차 대지 말라고 그래도 니네가 뭔데 그러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네? 그럼 그 차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안내를 안 나가면 돼요. 그거 막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된 거지. 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끌려다니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막 이렇게 혼란하고 막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도 좀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감해야 되고. 아니 맨날 어디 가가지고 길에 가서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으로 보면 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인가 도시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이 도로를 고양시에서 네이버 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소유해서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도시계획 공항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뭐 찬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인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남들이 막 밟고 다니고 그 시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시민들이 정당하게 쓰도록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 거고. 그리고 차 세우면은 시에서 도로를 뚫고 경찰에 와가지고 거기 차 막고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왜 교통정리를 하냐 우리가. 시에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뭐 조건을 이제 세웠죠. 첫째는 뭐냐면 그 우리 개인 소유로 된 도로를 고양시에서 돈 주고서 소유권만 가져가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도로인데 지금 여기서 다툼이라는 거는 도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 한 대를 대버리면 이게 교회와 성당이 다중시설이잖아요. 예? 다중시설로 예배실하면 왔다가 이런 데인데 거기 차 한 대만 불법 해체를 하고 있으면 오도가도 못하고 이런 데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민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불복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갔지만은 이거는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차가 못 다니는 현상이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그냥 도로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뭔데 그러고 교회를 쓰고 말하니까 이건 완전 주인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CCTV 설치하라 했어요. CCTV 설치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다 CCTV 설치하고 나면
이게 저기 누가 가서 말을 그래. 이제 우리 땅도 안 되지. 그래서 CCTV 3차 그 조건이 그 다음에 CCTV도 그밤 9시 되면 안 합니다. 예? 보통 길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9시 되면 가도 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주일날은 11시부터 간 거고. 그러니까 10시 59분까지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에 새벽 미사라든지 아니면 뭐 저녁에 뭐라든지 다 막아버리고 차한 대만 갖다 세우면 오도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아예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나 이런 거할 생각도 못한대. 그냥 차만 다니게. 차만 다니면 문제는 없어요. 차만 다니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성당에서 무슨 저기가 뭐 무당집이라도 우리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까요? 가가지고 무당하지 마세요.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냥 길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 24시간 할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장 이제 찍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해주고 유관 표명을 하는 거지. 유관 표명을 해가지고 주부에다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성당이 아니라 이 곤양시 그 다음에 노생 대구에 있는 성당 단체에다가 그동안에 교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다른 건 많고 길 나가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고등법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행정 리뷰거든요. 시에서 행정 리뷰된 걸 푸게 된 건데 니네가 뭐냐 그러고 그거 한 것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당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웃간에 좋게 오해를 풀도록 저쪽에서 해줘야 된다. 그 조건으로 그래서 그거 써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그 우리 검찰관이 올때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넣어서 시도로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성당이 안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개인 서버로 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에서도 잘못했다. 그다음에 뭐 2008년도에 여기가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것도 거부했어요. 시에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고등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도 잘못됐다 해라. 그래서 그거를 문서로 써가지고 온 것이 공안에서 잘못하면 담당자들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부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공정 부서에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고 교육으로 대신한다는 그것들이 찬성한대. 부지장님이 두번 묻잖아요. 두번 나서 이거는 시행정 미흡입니다.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그 직원들은 잘안 오잖아요. 그러면 단단히 불러요. 단단히 불러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누워 침지됐던 그리고 막 작방 화장이 되고요. 뭐 뒤엉켰던 그 안받아야 될 세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내줄 때 요구 안 된다고 요구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적으면 그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막 2006년 뭐 짧겠네요. 그러니까 거슬러 7, 8년 된 그런 행복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좋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밥좀 사주셔야 됩니다. 방언호사님 힘들었어요. 방언호사님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지장님이 방언호사님 보고 참 박사인데 방언호사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에는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바른 일이 한다고 해도 한 소리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래요. 내가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담배를 하고 그렇게 나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를 드러낸다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장으로 가겠는데요. 10장 3절입니다. 진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짐승의 모양이 뭐냐면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곰, 하나는 표범, 하나는 10분 달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짐승인데 이네 짐승은 나온 게 뭐냐면 앞에서 한거 있죠. 신상. 그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사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곰,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 그 다음에 로마는 멜불 짐승급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짐승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됐는데, 자, 그때 역사의 그 한 중요한 해를 넣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고 그때? 이때는 13절인데요. 13절입니다.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제일 많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할 때 뭐가 했어요?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부신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마까지 오게 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오는데 제일 임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왕자로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이제 그 환상,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2회에 보면 그 미래에 되어진 일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어떻게 됐나?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다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폐역한 말세주의 말에 그런 악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랬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세때 반이에요. 세때 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푸는 데 있어서 미래 사건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의 그 모든 걸 뭐냐면 70일에. 70일에. 시간 70일에를 말하고요.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반으로 쪼개면 세때반 세때반이에요.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세와 종말론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이라 같은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굉장히 난해하고 또 그런 혹시 미래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세때반인데 이것이 과연 3년 반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은 없습니다. 흔히 말할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절반으로 딱 쪼개면 전반부에 있는 예수란은 별로 센 환란이 아니에요. 후반부에 있는 환란이 세거든요. 그 요게 이제 3년 반이 결정적으로 진짜 견디기 어려운 대환란이 있고 예수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세때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1, 2, 3에서 3년 반인지, 어느 일정한 때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3대 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가장 믿음생활이 어렵고, 교회가 핍박과 혼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8장 20절에 가게 되면요, 8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이요. 자, 그래서 바벨론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는데 그런데 이제 메데파사 있죠. 페르시아가 수양으로 형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은 수염소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데파사와 그 이제 헬라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정복하는데 순식간에 그랬습니다. 근데 망하는 것도 순식간에 망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여기부터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있죠. 지금 말하면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대제국을 형성했는데 헬라가 저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 열번 거.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그 당시에 네 장군들에 의해가지고 크게 네 개로 쪼개집니다. 헬라가 로마에 망하는데, 헬라가 로마에 망하기 전에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져 분열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데가 어디냐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예요. 네 개 중에서 헬라 왕국이 4등분 될 때, 애굽의 이
톨레미 왕조하고 그다음에 시리아요 셀루코스 왕조가 남게 돼요. 그런데 여기 톨레미 왕조보다도 셀루코스 왕조가 남게 되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가 시리아 아수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요. 이때 이제 그 시리아의 그 왕들 중에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그 노골 보이고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70년에서 16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인데 그래도 이제 그 세계 제국들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파괴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와가지고 뭐 독수리상을 세우고 예? 그다음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파괴하는 것,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뜻은 뭐냐면 헬라 문화를 예루살렘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흔적 없이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그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요. 독립운동하게 됩니다. 수리아로부터 독립운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어가지고 로마에 망하기 전까지 한 80년, 100년 동안에 유다 나라가 약간의 독립을 얻어요. 그게 예수님 때 보면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구원받은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곡식을 얻는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곡식을 얻는 수장절, 장막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1년 중에 3대 절기입니다. 근데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절기가 성경 기록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그 하만의 그 대학살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이죠. 그때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 죽일 때, 엄지 죽일까라고 할 때, 제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제비를 뽑았죠. 그게 이제 부림절이에요. 제비 뽑아서 죽이 위한 날. 근데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날이겠죠. 그래서 부림절, 그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했던 절이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성전, 수 깨끗한 데 회복하는. 그게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또 하나의 명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헬라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 헬라가 내등됐을 때 그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강력한 셀루코스 왕조가 그중에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수치스럽게 하고 짓밟았을 때 그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에 극에 닿았을 때 모습하고 유사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의 멸망 전에 일어났던 그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 때 일어나는 성전을 버리고 교회를 짓밟고 욕보이게 되는 그런 마지막 환란이 임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암시가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9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남겨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변하는 안티고세프관에서 이런 사람이 성전 더럽히는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는 70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가 이제 7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탄생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 있죠. 예.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 전까지가 62일이에요. 그러면 7일이하고 62일이하고 더한 거예요. 69일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가 69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이레가 나왔는데 그 한 이레를 둘로 쪼갤 때 세 때 반, 한 때, 두 때, 반 때 해가지고 세 때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잖아요. 이 한 이레를 쪼개가지고 후반부에 반 이레 있죠. 이레 중에 한 이레 중에서도 반 이레 있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대환란. 예.
그 대화를 읽게 되는데 그때 뭐가 된다면 성전이 파괴되고 안티크리스트 에피파네스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수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쏟아진다면 구원하시는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장으로 가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꾸미라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림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천사 중에서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은 좋은 거잖아요. 피스, 평화를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는 뭐냐면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대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가엘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대박해, 대환란의 때에 교회를 건져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오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 미가엘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모든 환란을 멎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몽땅과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있습니다. 재림 전 대환란 있어요? 근데 대환란 때 몽땅 죽어야 안 되고요? 몽땅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백성은 한 사람도 유실이 없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슨 때예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의 때로 올 겁니다. 언제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래서 여기서 빛나간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요 7년 대환란 앞에 오는 휴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여기 이제 환란의 때가 있는데 7년 대환란 그런데 사실 7년인지 70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7년 대환란인데 그러면 여기 재림의 때는 승리의 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요 대환란은 되게 고통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대환란 안 받고 하늘로 싹 휴거. 휴거는 뭐예요? 랩스에 랩스.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하늘로 살짝 끌어올리는 휴거가 요때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휴거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재림한다. 요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대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휴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휴거와 재림과 부활은 동시 타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휴거를 7년 대환란 전으로 말하게 되면 어떤 얘기 되면 휴거가 되니까 대환란은 안 받아서 좋은데 저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휴거 있는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미래에 살아가는데, 미래 교회 역사가 계속됩니다. 미래 교회 역사가 계속됐는데, 대환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돼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살고 했잖아요. 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펴서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이 오시는 예수님은 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셔서 동시타임을 하시는 그거예요. 오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몰래 오시고 그 다음에는 알게 오시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미래에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아, 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해석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는가 하면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의 our blessed hope, 우리의 복받은 소망이 뭐냐 할 때, blessed hope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second coming이라는 거죠. 재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온데간데 없고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대환란이 무지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환란만 명쾌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랩처만 얘기하니까 아우어 브레스트 호프 랩처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단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미래가 거기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반일서를 공부하지 말든지 혼란 똑바로 하든지 해야지. 공부를 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단으로 가면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다 미래 상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장막절, 초막절 해가지고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뭐예요, 추수분들 미리 나오잖아요. 추수분들 뭐 이런 나오는 거 대단히 있냐면 지금 현실에 관해서 윤리성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관해서 이단 내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행실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 이단 나오기 어려워요, 잘. 네? 그런데 미래에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 지멋대로 해석을 하면 미래 사건이니까 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내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무슨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인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깨어난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대환란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깨어난다, 영생한다. 이건 뭐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요,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죠. 빨리 답해요. 끝나야 되죠. 믿는 사람 부활하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해야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걸 보고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인간 중에 딱 보면 뭐예요? 인간이 하도 아까워 그러는 거, 니가 안 나는 게 좋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은 거야. 태어나가지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 말이야. 세상 시끄럽게 하고, 그거는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럼 앞으로 부활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질이 있는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다시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보면 너무 좋아. 믿는 성도들 보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냐면 부활하는데, 하나님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싫은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 싫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그게 악인의 부활이고, 그게 명벌받는 일이에요. 예? 이 땅에서도 삶의 질이 너무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굉장히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처럼 살고요. 이 땅에서도요, 개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예? 개보다 못한 사람은 진짜 개보다 못하게 살아요. 주인 잘 만나면 걔는 엄마 잘 먹는데, 근데 밥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 하나님의 성향하고는 너무 다른 존재들 있잖아요. 막 악만 저지르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막 저주나 하고 말이야. 원하느냐 품고 말이야. 자기라고는 한 방울 없고 남의 거 뺏어먹으면 좋아하고요. 이 감도도 말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 아프고 배부르고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살면 좋지. 근데 이건 맞대기밖에 안 됩니다. 예. 맞대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좋다는 것도 아직도 풀코스 안 된 거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멘? 라면 끓일 때 먼저 소리하는데 그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또 재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어서 뭐 좋은데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교회 가면 그냥 이렇게 뭐 걱정도 없어지겠잖아. 아이고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에 생명의 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그 괜찮아요. 혼란에 잠시 변한 것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그거냐? 교회 갔는데도 니네 집은 전세도 못 면하고 병도 와가지고 맨날 병원다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더라도 걱정 모시라 이렇게 말하세요. 앞에 있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아멘? 근데 지금 이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막 배도 나오고요. 또 막 화장도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침 흘릴 필요 없어.
네가 앞으로 그 수치스럽고 그 욕된 그런 것으로 다시 살 것을 생각해보니까 나는 꿈에도 너처럼 살기 싫다. 아멘? 별 안 믿는 사람 돌아갈 가능도 없어.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진짜 냄새납니다. 호랩이면 호랍이 냄새난대요. 근데 애들 되어 가서요, 뭐 땀을 쫙 흘리고 그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애들 되어 냄새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거 가져가서 보는데 딱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굉장히 싱겁잖아요. 안 믿는 사람 밥을 태웠으니까 참 나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밥을 누가 줬는지, 이 밥 먹고 뭐 해야 되지,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 개들은 밥 주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고맙다 끌어내려 통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인간은 뭐예요? 그 밥을 왜 먹고 그 힘써가지고 뭐 할 건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밥맛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 첫째, 그 다음 밥 먹는 시간, 그 다음 걸어다니는 시간. 3대 세금인데 오늘도 가면 막 먹을 거예요. 밥은 먹는데 부실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 생각과 기도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 행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자, 그래서 그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때요. 7절. 시작.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문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광사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대환란 중에서도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진짜 대환란이 세때 반인데, 세때 반까지는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서 거의 주저앉을 정도, 교회들도 그냥 피폐해가지고 거의 흥국할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을 치고 사탄의 권세를 내려가지고 이 모든 일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스러운 나라가 극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 보면 그 우리 그 학교들이 보면 우리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 비참한가 보면 별로 안 좋은데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커피 맛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근데 보면 이제 학교에도 그 교원들이 있었는데, 교원들이 있는데, 교원들이 뭡니까? 황룡, 여기 뭐야? 호국의 교원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을 건데, 아마 상대학교한테. 정영원생 교관이 뭐예요? 저렇게. 없어요? 금연상실? 굉장히 모험적이네요. 근데 보면 너무나 배고파요. 금연상실 좋긴 좋은데 그까지 뭐예요? 그러면 막 우리는 뭐죠? 민족 수명의 역사가 설명할 때 있다는 텐데 그거 없앴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 했어. 요새 안 하죠 요즘. 우리는 다 했어 배워가지고. 그런데 학교 갔을 때 우리는 민족 수명의 역사를 설명할 때 있다는 거 그건 좀 배부르지. 그때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근데 막 포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근면성실이라는데 근면성실도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그냥 집에서 뭐 핸드폰 해줄게. 그리고 애들이 꿈이 그거예요. 시험 잘 쳐가지고 핸드폰.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몇 점 그랬더니 90점이면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포기요. 70점이라도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네? 배고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구원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후공마을 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옛날 배들길 자리였어요. 옛날 배들길 자리였는데 거기를 지나 서수는 가잖아요. 그냥 그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 건물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 현수막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나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보면은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뭘 하자는 거냐. 오늘 살기 급한데 거기다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스타일을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 근데 그건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 충양교 있잖아요. 충양교에 목사님 제가 노동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요. 그 목사님이 한계 이정현 목사님 설교대 하다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계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서 그거 했어요.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이 배부름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 페르시아, 헬라, 바벨론 다 망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서 무서울 때. 그러니까 그게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 뭐냐? 거기 보니까 그렇죠. 13절에 무슨 뜻이잖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신천 신세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지금. 기다리는데, 그날 기다리는데,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네가 평안히 쉬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게 되면 뭐예요? 망했다가 아니라 쉬는 겁니다. 예.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끝날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 끝날은 맨 마지막의 날이다. 이런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는 그날,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치하는 날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냐면 크라이마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상입니다. 예? 우리의 환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신천신지와 새하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그날이에요. 그게 끝날이에요. 그 끝날이 되면은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무량들을 대접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그 만약에 완전하게 컨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완벽함에 대한 성취. 그 너의 몫이 그때 반드시 있으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를 저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를 잡혀서 이 모양이지만은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망한다. 그리고 헬라도 망한다. 그리고 로마도 망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환란 중에서도 후반부 대환란이 극한데 거기서도 우리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책임이 되더라도 마침내 미갈 천사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미래의 끝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었으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잠시 휴식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요 맑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연휴가 돼가지고 6일 연휴라면서요 많이 오는데 그리고는 이제 빠진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아니면 이 정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 노동절에다가 금요일 짓는 날에다가 토요일 오고 주일 오고 오르고 계속 노는데 교회 아니면 여기 오겠냐고요 빠지는 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는 불변의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여기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바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국수 먹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권장이 그래요. 오늘은 뭐 만나오래 10분이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얼마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만 안 하시고 가신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있는데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여전히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배 하나가 뒤집어지는데 대통령은 하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교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슬픔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일본에서 쓰나미 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닥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다 절대에서 죽었을 것 같아.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보면서 놀라는 면이 있잖아요. 예? 지진이 나서 막 그러더라고요. 참 예세가 안 합니다. 예? 이번에는 막 쓰나미 나서 그래가지고 원전이 오염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냥 일본이 우경화돼가지고 막 자꾸 딴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놓고 생각해보면요. 불안하니까 그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 영토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성품이나 이러한 표현 방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 제가 다 땡겨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내적으로 성숙하고요. 좀 더 내실 있게 이 땅.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일이 그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뒤집어지든 전쟁이든 뭐가 나든 간에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 오셔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참석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